엄마랑 아빠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쁘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아. 제가 엄마 들어오면서 가정궁이 불안하다 그랬는데 지금 남편 사주를 보나 엄마 사주를 보나 항상 자칫 잘못될 여지가 깔려 있어. 왜? 진짜 자칫하면 깨질 수 있어. 자칫하면 깨질 수 있어. 그리고 아빠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아빠 역시도 편부 편모 내가 어느 한쪽의 양부모의 그 정성을 다못 받고 자라야 하는 사주고 우리 엄마한테는 사실 부모가 갈라서든지 본인 사주가 약간 부모를 갈라놓는 형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갈라놓는 형국이라 사는 동 어려서 한쪽 부모가 없지? 근데 기억나기까지는 그렇게 좋은 기억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태어나서 부모를 조금 본인 탓은 아닌데, 내 사주가 그렇게 부모 덕이 박하다 보니까 내가 기억나기로는 항상 부모님이 단란하거나 좋은 기억은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쪽 부모를 택해야만 하는 그런 사주. 그리고 나는 일찍이 사회에 나와야 돼. 일찍이. 일찍이 누구의 슬하나 보호를 받기보다는 내가 진짜 빠르면 18세야. 이 양반이. 진짜 빠르면 18세, 19세부터는 내가 객지 생활, 타지 생활에 나와서 내터전 내가 새로이 내가 읽으면서 살아가라는 형국이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슬하의 자녀는 둘을 또 둬야 되는 형국이고요. 그중에는 내가 처남 없어도 딸이 있어야 돼요. 딸이 있어야 돼. 그리고 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야, 둘이야? 하나. 하나. 자녀가 하나야, 둘이야? 제가 낳은 아이는 한 명입니다. 아, 근데 그게 딸이야? 네. 엄마한테는 사주가 자녀가 둘이거든. 자녀가 둘이니까 하나는 더 낳을 수 있어요. 하나는 더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희한한 게 있잖아.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 부모 덕 없는 년이 서방 덕 있겠어. 서방 덕 있는 년이 자식. 그 말이 맞으면 안 되겠지. 그 말이 참 맞으면 안 되겠는데 희한하게 오랜 세월 제가 한 30년째 점을 보고 있는데 많이 맞아. 많이 맞아. 희한해. 그러다 보니까 이분 역시도 남편분, 이 씨에도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이 어려서 원래 내 부모가 한쪽이 꺾여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 계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계실 것 같으면 어느 한쪽이 남봉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능력하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해서 계시거나 아니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인 거예요. 네. 남봉지? 남봉지 쪽. 아버님? 네. 시아버님. 그래서 이분 역시도 뭐, 가정사가 원래 37부터 40요 상간에 한번 꺾고 가야 돼. 아니라면 너무 일찍 하셨다면 또, 29에서 33요 상간에 한번 꺾고 가든지. 그때 이혼했어요. 20몇 살에 이혼했어요, 이 양반이. 제가 듣기로는 한 27? 그래, 너무 일찍 갔구나. 네, 25에 결혼했으니까. 꺾고 가야, 가정사를 한번 꺾고 가야 하는 형국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39에서 40 초반에도 이 양반이 한번 꺾고 가야 되거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언제 만났어요? 이분을? 만난 지는? 결혼한 지는 언제예요? 저희 결혼한 지 지금 10년 차. 10년 차? 네.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그 시기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치? 네, 결혼 초기에. 그 시기에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때 이혼하려고 두번 정도 삐걱삐걱하고 있어요. 네. 삐걱삐걱하면서 넘어오는 형국이지. 네. 이분은 인간의 덕이 많이 없어요. 우리 대주님이 인간의 덕이 많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믿어서는 절대 안 돼. 누구를 믿어서 우리 같이 커나가자. 동업 절대 안 되시는 양반이고, 그리고 동업 협업 안 되고 투자도 정말 신중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이 양반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내 손끝에서, 내 발끝에서. 내가 한 거. 너네 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오히려 배로 갚아줄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공짜도 바라면 안 되고, 요인도 바라면 안 돼.
아, 정말 정직하게 딱 내 능력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 양반이야. 이 양반이. 근데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상 사주로 풀어 먹을 것 같으면 이 양반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무슨 기술이 있어요? 이런 거 짓는 거예요. 아, 짓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기술이 있어야 되는 양반이에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양반이고, 그리고 역마가 그 사주상에 이미 확 깔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업이 몇 번 이렇게 뒤움박 하면서 바뀌어야 되는 형국이거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몸수가 되게 안 좋아야 돼요. 건강운은 어떠세요? 뭐 자질구레하게 아파요. 지난 삼재 기간에 아마 네. 금전도 막히고 몸도 네. 막히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올해까지예요. 올해. 왜냐하면 삼재가 끝났어요. 삼재는 끝났는데 올해는 이 양반한테 뭐가 있냐면 형살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월달, 4월달, 그리고 7월달, 7월달, 정월달, 4월달, 7월달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형살이 들어와져 있거든. 그런데 사주상에도 이미 내 부부궁, 부모궁에 형살이 들어와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넘과 같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넘과 같이 살아가니까 매우 어렵는데 집어치고 과거지사고 앞으로 올해부터 넘어갈 때 있어서 이분이 4월달, 7월달에는 관제조심, 그 다음에 몸수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내가 돈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켜야 되는 해운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큰 건을 보다는 작은 건들로 현금이 돌아갈 수 있는 일, 확실한 일, 누구를 믿고 보증서 주는 일 절대 안 돼. 누구를 믿고 어음받는 일 절대 안 돼. 그리고 내가 선수금을 적어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받고, 이게 일이 되게 커? 일이 되게 큰데 일에 욕심이 나가지고 선수금을 조금 받았는데 그거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송사를 걸어야 한다든가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에서 올해는 이게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형국이에요. 해운년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은 열려요. 그동안에 내가 일을 3개를 했으면 지금은 일을 5개 하고 6개 하고 조금 더 바빠지는 시기기는 해요. 남편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걷어들이는 데는 아직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에서 올해 내는 재물에다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남편은 오히려 있는 자리 있는 자리에서 소소하게 가라. 그렇다 할지라도 4월달, 7월달 이 상간에는 관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라면은 이 양반이 다치든 아니면 같이 일하는 분 중에 누가 다쳐서 내가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든지. 그래서 사주를 한번 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를 한번 걷고 가시는 게 좋고요. 엄마 같은 경우에 엄마 사주가 내가 부모 덕이 되게 없으라는 사주예요. 부모 덕이 되게 없고 그리고 내가 초년에 일찍이 객지 타양을 가서 살을 하는 사주인데 이게 참 본인 같은 경우에 초혼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또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그런 분을 만났다면 가정이 어려워요. 그나마 이분이 재추고 한번 꺾었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비를 넘어가는데 올해 역시도 엄마한테는 마찬가지예요. 삼재는 들어왔다고 하지만 무언가 활동성은 열리고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져야 하는 해운년이거든. 그리고 엄마는 역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는 성미가 못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나면 너 무서워. 사람이 마냥 좋다 갑자기 눈깔이 탁 뒤집힌다 그러지. 갑자기 눈깔이 탁 뒤집혀가지고 되게 좀 감정 기복이 좀 있는 분이에요. 네. 감정 기복이 있는 분이고 약간 지금 살점이 좀 찌셨는데 네. 살점은 좀 찌셨지만 나는 이게 불과 한 3-4년간에 확 더 늘은 살 지금보다 네. 두 배는 확 늘었지 않나. 네. 네. 근데 그 안에 엄마가 뭔지 모를 답답함이 있어서 스트레스로 좀 과식을 많이 했을 네. 것 같아요. 엄마가 스트레스 푸느라고 지난 3년간은 뭐였냐면 내가 무언가 나아가거나 무언가 계획하거나 하는 것들이 답답해. 맞았어. 나아가기가 너무 답답해. 네.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 성질이 못 돼.
그러면 자꾸 무언가 불은 지펴. 근데 네. 이게 불이 안 펴. 네. 그러다 보니 나는 마음이 쫓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게 나 이렇게 먹다 보니까 오히려 안 쪄야 할 살들이 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엄마 이사하신 일 있어요? 이사요? 네. 1년, 1년 한 4, 5개월 정도 됐어요. 근자에 이사하신 일이 있잖아요. 네. 이사하신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이사 방이 보고 가셨어요? 방이 네 뭐 나름 저는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향에 근데 뭐 딱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이쪽 방향이다 이게 인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 이쯤이겠지라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터도 한 번 더 떠야 되는 형국이에요. 아 네네. 아 그 집에 딱 이사 들어가서 엄마가 되게 마음 안정이 더 안 돼요. 네. 그 시기 1년 상간을 이렇게 보면 내가 마음이 자꾸 짜증이 나요. 아. 짜증이 나다 보니까 뭔가 더 스트레스가 쌓여요. 터가 좀 그 제가 보기에는 이사를 조금 잘못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래도 제가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라고 묻는 것은 네가 집에 있으면서 터의 기운도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터 자체가 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 이시대주나 우리 신식이주한테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빠르면은 올가을이고 아니면은 내년이에요. 내년으로 넘어가 한 5월 상간. 그래서 나한테는 9월부터 5월 상간에는 내가 이동운이 한 번 더 들어요. 문서운이 한 번 더 움직여라라는 형국이거든. 그럴 때 불편하고 아 귀찮고 하지만은 네.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자가예요? 아니면 뭐 전세예요? 아, 전세인데요. 전세? 저는 근데 선생님 지금 집이 너무 좋거든요. 오래 살고 싶은데 지금 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얘기해서 팔겠다고 얘기해? 안 네, 그래도? 그게, 네, 그래서 그게 몇 월이에요? 올 만기가 10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9월부터 네. 아, 늦어도 내년 5월 상간 안에 있는 자리가 떠 있거든. 네. 있는 자리가 떠 있어서 옮겨가야 하는 형국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 네. 내년에는 조금 엄마가 욕심을 내리고 좀 털을 앉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문서를 잡아가는 걸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문서를 잡는다는 게 의미가 뭐죠? 집을 사는 거야. 아. 집을 사는 거. 그러면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 헐떡헐떡 내는 게 나아. 그거 헐떡헐떡 내도 네가 네 빚 갚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올해 무진생 그 용띠들은 조금 덜해요.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가고 후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게 용띠가 다가 아니라 우리 무진생 엄마 사주를 놓고 보면 날삼재가 더 쳐야 돼. 오히려 들삼재보다. 그때는 내가 금전의 손실이 많아요. 그런데 금전의 손실이 많은 이유가 무언가 시작할 일이 있거든. 무언가 더 투자를 하거나 질릴 일이 있어요. 돈이 생기면 질릴 거란 얘기예요. 차라리 그거를 예방하라는 거야. 수중에 돈이 없으면 나갈 일도 없고 손에 날 일도 없어요. 지금도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없지. 지금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욕심을 내리라는 거지. 욕심을 내려서 조금 이렇게 집값을 마땅히 보고 맞는 집을 사라는 거야. 네가 네가 욕심하는 그 집 말고 아, 네. 맞는 집을 사라는 집. 그치.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출 내서 맞을 고에 맞는 집을 사셔야 된다라는. 안 그러면 네. 금전이 더 뒤로 후퇴할 수 있어요. 날삼재에.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 장사하시면 안 돼. 장사할 거예요? 아니요. 장사하시면 안 돼. 근데 엄마가 참 나는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데 딱히 직업이 나오지도 않아요. 네. 엄마 뭐 해요? 지금 부동산 사무실에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 네. 자격증 있어요? 아니요. 원래 공부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올해? 네. 형식만 하지. 네, 사실 제 하는 일에 있어서 뭐 자격증이 꼭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건 아니라서. 근데 주변에서 다들 자꾸 하라고 하니까 뭐 책을 보기는 보는데 사실 확 와닿진 않아요.
네. 엄마 공부머리 없거든. 네, 공부하기 싫어요. 추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람 만나서 떠들 수는 있는데. 네, 아, 너무 싫어요. 공부머리는 없거든. 네. 그래서 나, 아, 그쪽으로는 보이질 않아. 네. 진짜 삼수는 해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딱히 자격증에 사실 목숨 건 상황은 아니라서. 왜냐면 가다 스톱되고, 엄마가 끝까지를 못해. 특히나 공부는. 네. 책만 들고 다닌다는 소리가 나와. 네,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못 갈 것 같고. 아, 이 양반이 장사를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장사 별로 욕심 없어요. 그쪽으로는 아예 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영업 쪽이 맞아. 영업 쪽이. 네. 영업 쪽이 맞거든. 영업에 관계된 일을 한다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은 많기는 하지만 그게 집구석에 들어와서 드러나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만 드러나지 또 밖에 나가서는 페이스마크를 확실하게 하거든. 앞다르고 뒤다른 양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잘할 수 있어요. 영업 쪽에 관계된 일, 보험이 됐든 뭐 학습지가 됐든 아니면 물건 뭐 팔을든 뭐 부동산이 됐든 사람을 만나서 영업에 관계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올해부터 이제 3년간은 나한테 활동성은 열려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바빠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바빠질 수는 있는데 내가 그랬죠. 날 삼재는 네가 까먹으라는 운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성을 투자를 보고 뭐를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 몸뚱아리 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3년간은 네. 그래도 작년보단 내가 바빠지는 형국이니까 네 몸뚱아리 갖고 먹고 살고 문서는 갖대. 내가 투자용으로 문서를 갖는 게 아니라 네 살집을 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돈 놓고 돈 먹기 절대 안 돼. 투자 안 돼. 뭘 창업하는 거 안 돼. 공부는 네가 안 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내 있는 자리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너무 기대치하는 다른 점 사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벌리거나 욕심낼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는 언제라도 가정궁이 항상 불안해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나기를 그래. 네. 가정궁이 항상 불안불안한데 이 양반이 내 후년 엄마의 날삼재 그때 고비 잘 넘기세요. 네. 그때는 금전과 가정의 고비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내가 고비를 잘 넘기면, 이혼 고비를 명포 가는데, 내 후년이 고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네. 내 후년에 둘이 진짜 막 서로 물어뜯는 고비가 한번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잘 넘기시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올해 천하 없어도 돈으로 땜을 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한번 칠 일이 있어요. 오히려 삼재는 엄마래도 남편이 사실 더 안 좋아요. 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